우리는 이제 구획 정리를 하면 병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양. 태양. 태양의 특성은 뭐냐면 좀 인기를 먹으려고 해요. 인기, 명예. 그게 누군가에게 좀 자기가 후가시를 좀 잡아야 돼, 후가시.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이 척 떠오르면 만물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태생들은 저는 공부하는 사주보다도 공부하라 공부하가 아니라 밖에서 뛰어놀으라 원래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오히려 문화예술 예체가 원래는 좋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렇게 글로 갔을 때 훨씬 더 자기 삶을 더 잘 살 것이다. 한번 가서 확인해보면은 약간 벼락치기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시험 때만 딱 공부했지 엉덩이가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덜렁덜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태생들이 의리가 좋습니다. 예? 이게 막 주변 관계. 그래서 노래방 한번 가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놀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 부끄러움이? 근데 여기가 이게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태양을 갖고 있는데 너무 지금 강렬해요. 엄청 강렬해서 문제거든. 이 강렬하면 오히려 약해요. 극과 극은 반대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심해요. 밝았다 흐렸다. 아 감정기복이 심하다 삐돌이다 이 말이야. 잘 삐져요. 근데 이게 삐지는 게 뭐냐. 굉장히 저기야. 그 뭐냐면 삐지는 것이 촉이 좋아서 그래. 촉이. 감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면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 지금 나는 만약 이런 사주가 그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면은 대학교 딱 나는 영상대학교 보내요. 그래서 방송 PD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이쪽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진짜 뭐였든 예체를 시켰을 거다. 근데 왜 이런 사주가 못 가냐? 이것이 약간 큰 게 마무리다. 머리가 번쩍번쩍해. 근데 뒤가 좀 흐려. 뒤 마무리가.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걸 잘 교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신랑도 보여주라고. 네. 보여주면 고치기만 하면 대박이야. 왜? 기본 태양이거든. 그래서 밝았다 흐렸다 잘해. 밝았다 흐렸다 밝았다 흐렸다. 그래서 오늘부터 왜 그러냐 하지 말고 감과 촉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 신랑이 감촉이 좋구나. 감과 촉이 상대 수익능을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병화를 갖고 있는데 너무 세다 화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여기 목이 있잖아요. 목. 목은 엄마야. 엄마. 엄마가 여기서 탔단 말이야. 애간장 탔다 이 말이야. 속이 탔단 말이야. 엄마 기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여기서요. 그리고 늘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목의 기운 자체니까 목이 좀 여기서 다 타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들은 관운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시험 볼 수가 없다. 관하고는 인연이 없다. 여기에 있거든 원래 인수가 이 관이거든. 예? 관직이에요. 근데 얘는 일반인들을 보면 여기 관이 있고 여기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관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 쪽으로는 전혀 방향을 못 나간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과 그런 이미 나이가 지났으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이 사주는 신금을 갖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런 사주는 신금은 원래는 기계야. 기계. 쇠붙이. 자, 그런데 이런 쪽으로 결국 원래는 문화예술이거든, 이런 사주가. 혼자서 잘 노니까. 잘 놀아요, 이런 사주는 신랑이. 여기도 음악만 집어넣으면 잘 놀아요, 음악. 멍따도 잘 때려 한번 봐봐서 멍따 잘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그쪽으로 가는데 못 가니까 신금을 주는 거야. 신금은 원래 지금 현재 하시는 업이 뭐예요?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업종, 업종. 식품, 식자재. 식자재? 네. 그것을? 그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신금 자체가 지금 부친이거든요. 아버지. 여기에 지금 금이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뭐냐? 아버지한테는
무조건 감사하고 느껴야 돼.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해라. 근데 아버지하고는 안 맞아. 안 맞는 감사하게 느껴야 돼. 왜? 이 안에서 조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놓고 보면 아버지가 더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감사드려라. 이사주는 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의 기운을 취할 수 있다.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내 네, 부모님이 같이. 그러면 감사한 거야.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네, 부모님하고 같이 예. 이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이건 아버지 복이야.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사주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감사하게 실제로도 일 배우고 있고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런 트러블을 느낄 만한 그런. 그러면 거거든요? 그럼 잘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버지에 대한 거는 감사하게 되니 아버지가 토잖아. 네. 나에게 부동산 문서를 갖고 있잖아. 네. 내가 문서 부동산 속에서 재물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아버지 부동산 속에 내가 물려받는다 이 말이야 현금을. 이 사주가. 감사한 거지. 아버지가 일군 걸 내가 공짜로 먹는 거니까. 네? 감사해야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일을 언제쯤 그만두고 왔나요? 신축이잖아요. 이제 딱 나오잖아요. 자 올해 지금 내년 올해 같은 해는 기해년이에요. 네. 지금 기해년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주에서는 기해년 같은 경우는 괜찮아. 내년 경자년이 더 오히려 재물에 대한 게 괜찮습니다. 내년. 예. 내년. 올해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은 신랑 앞으로 여기 문서 잡기 좋아요. 네. 하반기라도. 네. 내년 경자년 자체는 물질에 대한 기운 자체가 더욱더 강하다 보죠. 물질은. 자, 물질은 이제 내년 경자년이 그 중에서도 양력으로 그냥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을 하면 11월 7일까지 양력으로 좀 바짝 뛰어가세요. 지금 영업 기운이 있어요. 재물 기운이. 네. 12월 17일부터 1월 30일 사이 12월 17일부터 1월 30일 사이 내년 네. 돈 기운이 들어와요. 한겨울인데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년 양력으로 3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 쭉 올라가요. 운의 흐름 자체가. 월급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저럴 게 뭔가. 그러면 영업이든 뭔가 잘 되든 뭔가 좋다는 거예요. 매출이 있겠지. 뭔가 더 좋은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 어른들이 그냥 일 맡기고 손 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이제 물려주고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있지. 네. 2020년도 10월부터 네. 2021년도 10월 사이에 이 사이에 변동이 있어. 직장 일자리 사업 변동. 이때 뭘 이야기하냐? 문서를 준다. 문서를 갖고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문서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요. 문서 변경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때. 2020년 내년 10월부터 그 다음 10월 사이에 문서 변경이 일어나는데 웃겨. 뭐가 웃기냐? 좋은데도 아쉽다 이렇게 나와. 이 해석을 잘해야 돼. 좋은데도 아쉬워해. 이게 문서 갖고 아쉬워해. 근데 좋은 건 들어와. 그러니까 뭐냐? 더 취할 걸 아니면 뭔가 아쉬워하는 게 나와요. 좋은 것은 듣는데 좋은데 아쉬워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와 급사한 사업자를 했는데 이분이 부동산을 투자를 했어. 네.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상가를 했는데 그것을 팔까 말까 해서 팔아서 현금을 좀 취했어. 근데 그걸 갖고 다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해버렸어. 근데 너무 아는 것이 아쉬워한대. 그게 사슴이 더 좋았는데. 네. 근데 여기는 그 반대야. 있는데, 문서 변경이 있는데, 이 해만 잡지 말라, 이 말이야. 아, 잡지 말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기라는 거지. 아쉽니까? 네. 근데 그 해를 들어왔는데 거저, 근데 이게 뭐냐면 문서의 기운이 공짜로 들어오는 것은 잘하고도,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다시 정리 취하려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때 어떻게 보면 목돈 현금이, 내가 보기 현금일 확률이 높다. 현금을 뭔가 받을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좀 더 투자해서 상가를 잡아야 하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하지 말고, 네네네. 그걸 아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시기가. 부모 문제 이런 거에 관계된 문제들이 이때가 좀 해당이 된다. 여기서 이야기 주고, 아버지 문제, 엄마 문제가 여기도 신축년 한 해는 똑같이 들어와요. 공통으로 조금 아프겠구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플 것 있으니까 빨리 처음에 치료를 받게 하시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주는 뭐냐, 나이가 좀 먹어도 여기도 치, 이 신랑은 이게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 네. 네. 띄워주세요. 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그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사장님 저 이 친구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거 핑약 구하면은 삐져서 안 합니다. 그럼 서로 손실이다. 근데 여기는 개인 능력이 있다. 마음에 들면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 네. 왜? 간이 작잖아. 간이 작으면은 싫은 소리 남에게 못 들어요. 싫은 소리 못 들으니까 막, 그건 뭐냐면 성실해. 성실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남이 보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 저 친구 괜찮네 이렇게 봐요. 근데 조금 괜찮네 보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이 신의 기복이, 감정이, 근데 원래는 착해요. 착한데 이게 심해. 네, 이게 착합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생들은 좀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될 때는 아내 이제 여기가 잠깐 우유부단해. 결정돼, 좀 버벅대. 네. 하면 또 하는데 꼭 그렇게 버벅대. 그럴 때 아내 입장에서는 쭉쭉쭉쭉 쳐주는 게 좋아요. 선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괜찮다 이걸 얘기죠. 지금 여기서 딱 하나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경자년 신축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년 올해 기해년, 내년 경자년 좋아요. 내년 경기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나는 이 사주는 괜찮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걸 이야기했죠. 경자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서 좌우상충이, 주거변동이 만약에 내년에 하면 어떠냐? 주거변동은 그냥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생각에는 이제 이런 사주가 조금, 아까 단점이 뭐냐면 조금 여기도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해요. 네? 그런 것이 조금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민년으로 들어가. 이민년, 이게 이민년으로 들어가면 신축년 지나서 이민년 들어가면 임 자체가 여기 임이 들어오죠. 임이 들어오죠. 이노술 화국을 해요. 이노술 파국을 하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도 많이 변하고 자기가 많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많이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이때부터 뭐냐면 이렇게 좀 뭐라 그냥 꽉 찼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이게 이 덜렁덜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덜렁덜렁인데 이제 이게 자꾸 자기가 변해. 이런 사주는 변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을 좀 잘 가지고 있다. 어떤 일에서 팁 하나를 주겠다. 이 사주에서 팁. 팁은 뭐냐? 문서를, 명의를 잡을 때 반드시 부부 함께 공동명의를 잡아라. 집이든지. 그래야 발목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공동명의를 잡고, 공동명의를 잡으면은 어쨌든 문서는 좋아요. 혹시라도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는 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한쪽이 파괴돼 있어. 너 문서를 잡은 목이 보든 목고거든. 나무 목이 문서를 상징해 주는데 너무 들어가면 타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을 보니까 균형이 이루어져. 조후 균형이. 그러니까 조후가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공동으로 자본화에 살아요. 알았죠? 잠깐. 그 보면은 저기 그 자 그리 그 사위 엄마하고 보면 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둘이는 좀 충돌이 좀 있어요. 엄마는 속 타야 돼요. 엄마가 하는 스타일이 아들은 우리 사위는 좀 마음에 안 들어해. 아, 아버님하고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어머님하고는 저랑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제쯤 일을 이제 혼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나은가? 아, 이제 혼자서 언제... 하는 것은 이민이야. 네. 2022년. 궁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22년. 네. 어차피 뭐냐면 신축년에 내년 10월에서 내후년 10월달 있잖아요. 네. 이때 어차피 집에서 한 그 사업장에 크게 한 변화가 일어나. 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 하냐 이게 막 일어나요. 네. 그거 쥐면서 뭔가 아쉬워한다니까. 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뭐 밀어주냐 어찌냐 뭐냐 다 취하고 싶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환경에서 뭐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이민영부터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를 이사주는 여기는 타서 없어져요. 나무에 타서 없어지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엄마와의 기운은 좀 약하니까 아버지와 원래는 아들을 엄마인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 코드 속에 가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요. 네. 또 질문 또 해요. 자식은? 이제 여기서 자식은 뭘 이야기하면 술을 이야기하죠. 술. 이게 자식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좀 얘도 자식이고 얘도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일자 이런 거라 그래서 한 자녀는 조금 유산할 수가 있어. 유산 안 됐었어요? 아직은 지금 아이가 났어요? 아니요. 없어.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유산. 네. 유산? 그러니까 뭐냐 좀 힘들게 낳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 문제는 무조건 올해 내년 임신. 올해 내년 임신. 올해는 다 갔는데. 올해가 양력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아 네. 아 올해 임신한다. 예. 하는 게 올해가 좋은 해지. 네. 내년 올해와 내년 경자년에는 임신이 되는 해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첫째는 아까 그랬죠. 한 자녀가 곧장이니까 한 자녀는 유산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유산 속에서 어떻게 난다인데 그게 올해와 내년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올해가 더 좋아요. 만약에 아이를 많이 임신한다면 그러면 양력으로 2월 전으로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월 전으로 임신을 하면 좋다는 예, 예, 말씀이죠. 예. 올해 기해년에 임신하는 게 더 나아요. 아이 총기나 여러 가지는 만약에 올해를 넘기게 되면 혹시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그 다음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은 건너뛰어야지 임신 안 되게 하고 이민년 임자로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이민년에 임신이 돼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민년이 들어오면은 이민년이 임신이 된다면은 이민년은 그 해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 해에는 네. 호랑이 해. 네네. 태어나게 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와의 관계는 굉장히 강건하고 괜찮다. 총기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해에 만약에 아이를 좀 이렇게 낳게 하면 좋겠다. 그 저희 사실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낳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은 좀 안 낳고 그냥 둘이서 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도 많거든요. 그거 안 낳아야 하는데 여기는 안 낳는데 본인 사주에서는 아이가 딱 떠올게 있어요. 아 사위 사주에? 아니 유진이 사주에? 네. 네. 그래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여기서는 그대로 낳는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힘이 생겨요. 아이를 낳으면 질병이 없어져요. 몸에 질병. 그래서 아이 낳고 몸이 안 좋아지는 산모가 있고 애기 엄마 건강했다가 아이 낳고 몸이 다 망가지는 그 엄마들 있어요. 아이 낳고 질병이 없어지는 저기가 있어. 근데 이런 사주는 아이 낳고 좋고 몸도 좋아지고
괜찮다. 왜? 아이가 장생, 생을 바꿔도 되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둘은 그게 문제는 없어요. 뭐 한 명이 좋다, 두 명이 좋다 이런. 다다익선. 다다익선입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10명 나면 안 되고. 네, 나이를 써서. 두 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명. 네. 또 질문 또. 아, 저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중간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네. 결혼 전에도 꾸준히 일을 했었고요. 네. 결혼한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중간에 뭐 한 6개월 쉬고 계속 일을 했는데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낳고 좀 이제 육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제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사실은 살림 위주로 있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요. 네. 잠시 후에 설명해서 본인은 이게 막 경쟁하지를 않아요. 경쟁을 싫어해요 본인은요. 아, 네.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가서 치고받는 사주가 아니에요. 약간 게으르지 않나요? 안 게으르네요? 뭐 부지런해?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뭐 모르죠 그거. 한번 아니 그러면 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여기 먼저 그리고 마무리 한번 궁금한 네. 사항 더 이왕이면 더 질문. 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사업이 제일 궁금했고 아이를 낳을지 공부는 제일 궁금했는데 뭐 더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시면 이제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컬러에서 돈과 네. 관련된 문제나 여기는 그냥 화이트가 좋습니다. 흰색 계열은 그냥 돈 관련 색은 화이트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간판을 만약에 하잖아. 네. 간판을 하게 되면 그냥 흰색 바탕에다 이게 써주는 게 좋든지 그게 너무 좀 조금 뭐냐면은 재미가 없다 그럴 때는 상호를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상호를 이렇게 라인을 흰색 라인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흰색을 이렇게 라인 이렇게 해주는 거 간판. 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물질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기운 자체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네요. 사업은 계속 괜찮을까요, 선생님? 조금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운의 흐름이니까 이게 많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 자기가 스스로 막 고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주는. 네. 그런데 그 생각에를 촘촘해요. 촘촘해요. 네. 그 후까지 잡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촘촘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적인 기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기 보호가 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보호. 네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있다가 오히려 아마 39세, 40세, 지금 38이에요. 네. 38, 39세, 40세, 41세. 46세 전으로 한번 큰 돈을 벌어야 돼요. 46세 전으로 큰 돈을 한번 이 사주가 벌어라. 그러니까 그냥 좀 그때 베푸 있게 하라. 그 전으로. 승부수로 한번 띄워도 괜찮겠다. 보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동서남북 원래 해거든요. 이게 진짜 해 영마지산이죠. 36세에서 46세는 동서남북 많이 좀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네. 활동성으로. 네. 그래서 직업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돼야 돼요. 가만히 편하는 뭐 아니라 움직이다. 영마지산이 있는 네. 기운이니까.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셨죠? 네. 건강도 당연히 괜찮겠죠, 선생님. 여기도 많이 좀 여행 좀 다니세요, 둘이 시간 있으면. 네, 네. 예? 여행이 오히려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그 조금 이 돈을 벌면 이게 물가 쪽이 좋아요. 그 강이 내다보는 이런 그 짓터를 잡는 거. 서울은 이게 한강변이지. 네. 이 강을 이게 쳐다보는 그곳에 아파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는 게 좋나요? 지금. 아, 그게 당연하죠. 지금 그래요? 네, 강이 딱 보입니다. 그게. 그럼 잘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자기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요. 네. 아셨죠? 네. 잘 참고하시. 강변에 살고 있어. 그래요? 잘 되는 거. 자. 네. 그러세요.